태어난 지 두 달 된 아기가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. 어제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학대 혐의를 인정한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들지 못했습니다. 초기 혐의 왜 부인하셨습니까? 치료받고 있는 아이 좀 걱정되지 않으시나요? 뇌출혈 증상을 보였던 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아직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 생후 두 달 된 아이가 중태에 빠지게 된 이유,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인데요.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빠가 아이를 던졌다는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됐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엄마는 사기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. 네. 혼자 이 27살 아이 아빠가 두 아이를 이제 모텔에서 돌보는 상황에서 네. 이 아이가 너무 자기도 힘이 드는데 아기가 많이 심하게 울어서 탁자 쪽으로 집어 던졌다라는 겁니다. 이 범죄 사실은. 네. 근데 뭐 내동댕이 치는 정도로 강하게 던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직은 아이가 뭐 현재까지 의식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동 중상의 혐의로 지금 일단 영장이 청구됐고 어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지금 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